안녕히 그럼. 오늘 뵙겠슨. 오랜만에 한다. 문구점 슬라임 다섯 개 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문구점 슬라임이 아니지. 베르베르 웨쿵 슬라임. 아이고 잠깐만. 웨쿵 문구점 슬라임 입니다. 친구들이 여행 갈 때마다 부탁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사모은 것들 바로 시작해봅시다. 렛츠 기릿. 첫 번째 슬라임.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의 그 필통 슬라임의 그것의 그것인데. 뭐야. 이거 여는데 약간 콜라 뚜껑 따는 그런 소리가 나. 기대된다. 네, 문구점 슬라임의 그것의 그것입니다. 외국 문구점 슬라임도 우리나라 문구점 슬라임과 느낌이 똑같구만. 잠깐만. 근데 이거 어떻게 꺼내지? 더 이상 내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데. 오, 한 번에 쑥 나왔어. 뭔가 찹찹하고 탱실탱실한 그 우리나라의 그 뚝뚝 끊기는 문구점 슬라임들 있지. 그 딱 그런 느낌. 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슈. 개굴 개굴 개굴. 에하 이거 뭐야 이거. 여기 깨졌잖아. 에헤 이거. 이게 여기가 깨져 있으면 이게 안에가 100% 이게 말라 있거나 전체적으로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아. 오픈. 오 어디 보자. 아 이거 봐. 아 이럴 줄 알았어. 여기가 딱딱해 지금. 아하이. 아 이 수분감이 다 떨어지고 지금 아 여기는 아주 딱딱하니 다 굳어버렸어. 이거 아 이거 색감은 예쁜데 이거 깨진 거 아니고 제대로 된 거 샀었으면은 뭔가 쫀득쫀득하니 느낌 좋았을 것 같거든. 슬라임 살 땐 깨진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땡 땡 대땡. 다음 슬라임 매직 드래곤 풋. 마법의 공룡 똥? 뭐 이런 똥 슬라임. 내가 똥 슬라임 전문가로서 문구점 슬라임 중에서도 똥 슬라임을 내가 지나칠 수 없지. 게다가 이것은 드래곤의 똥. 오픈! 헛! 뚜껑이 다 붙어서 나왔네. 쇼? 드래곤의 똥은 빨간색인가? 우와 엄청 댕댕해. 우와 거의 탱탱볼 가르는 그런 느낌인데? 잡혀봐. 땡 내려줄 알았다. 꼬리 냈어. 땡 땡. 꼬리. 아 이거 재밌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딱 가운데 놔두고 원바운스. 땡 아이 땡 아이고 땡 아이 왜 안돼. 아니 이게 왜 안되지. 땡 다시 동그랗게 잘 만 다음에 땡 땡 아이 땡 아 됐다. 됐다. 아 이 드래곤의 그 댕댕이가 아주 재밌구만. 땡. 다음 슬라임. 슬라임이 greatest of all time. 아주 그냥 최고의 슬라임 뭐 이런 뜻인가? 오 뭔가 색감이 너무 예뻐. 기대가 되는구만요. 오픈! 오! 쇼! 오! 색깔 너무 예뻐! 헉, 잠깐만! 이거 향 진짜 좋다. 뭔가 그 과일 사탕 향이 나. 와 이건 약간 치즈몬스러운 슬라임인데 치즈몬보다는 좀 더 뭐랄까 슬라임에 가깝고 오 느낌 특이하다. 와 이거 진짜 좋다. 잠깐만 여기 나와. 잠깐만 나와봐. 우와 약간 치즈몬의 그것의 느낌이긴 한데 오 좀 달라. 치즈몬보다는 좀 더 묵직한 느낌? 바풍 대박이겠다 이거. 오 바풍! 와우 오 진짜 올타임 레전드 맞네. 와 이거 완전 레전드네. 우와 엄청 잘 늘어나. 뭐지? 오 처음 만져보는 느낌의 그런 슬라임인데? 오 약간 묵직한 치즈몬의 그 느낌? 근데 엄청 잘 늘어나.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바풍! 아 이거 터졌네.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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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아 잠깐만 다시 슈. 뭐지? 다음 말 매직 듀티. 아무튼 이거 푼 여러런 슈. 어 뭐야? 어 뭐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주 댕댕하시군요. 슉! 크리스탈 머드!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 문구점에도 많이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슬라임. 일단은 퍼포미드 먼저 뿌려주고 슈슈슈슈 슈슈슈슈. 오 예쁘다. 오, 아 이거 마지막에 뿌릴걸. 차란. 아이, 아 이것도 댕댕하네. 아 이게 잘 안 나오네 이게. 아 나와라, 나와라. 이야, 나왔다. 댕댕하군요. 근데 이거 색감이 너무 예쁘다. 이거는 약간 물 조금 섞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슈슈슈슈슈. 어 예뻐. 짜잔, 여기다가 예쁘게 가운데 짜잔. 슬라임이 슈퍼 플러피 오픈. 따라란. 어 이거는 비닐 안에 들어있네. 오 이야 잘 늘어나. 좋아. 오 엄청 부드럽다. 우와 내가 엄청 좋아하는 버터 슬라임 그런 느낌이야. 이 텍스처. 좋아. 우와 색깔도 굉장히 예쁜 파스텔 노란색인데다가 오 느낌도 너무 좋아. 어 이거 너무 아까운데. 슈 패스트푸드 슬라임. 얘는 뭔가 이렇게 파츠들이 많이 들어있네. 오 슬라임의 파츠를 파츠. 오 감자튀김 맛있겠다. 솔솔솔솔솔솔솔솔솔. 와 오 너무 예쁜데? 과연 느낌은 좋을지? 슈 슈. 오 나쁘지 않아. 오 잘 늘어나. 어, 뭔가 색감은 우리나라의 그 촉촉한 수딩젤 슬라임 그런 색감이거든? 근데 여기에 예쁜 스프링클들이 막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색감이 너무 좋다. 우와 너무 예뻐. 근데 막 엄청 느낌 좋은 슬라임처럼 쫙쫙 잘 늘어나진 않고 굉장히 묵직하게 늘어나는 그런 느낌. 뚝뚝 끊기진 않지만 좀 묵직한 느낌입니다. 랩처럼 씌워볼까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 예쁘다. 슈슈슈슈 계란 슬라임 오픈. 오 이건 완전 체제물이다. 오 이것 봐, 여기 진짜 계란 노른자 들어있어. 오 뭔가 진짜 약간 계란 반숙 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오 느낌 이상해. 슈 센터스? 사이언터스? 센테스? 아무튼 요거 슈. 아 얘네들 귀엽다. 오 체제물스러운 슬라임 또 안녕.
슉. 치제. 이건 체리향이네. 슉야. 슉. 얘는 오렌지. 마지막. 오픈. 얘는 뭔가 시원한 향이다. 시원한 바디로션 향. 슈슈슈슈슈슈. 촤. 자, 그럼 반죽 타임. 여기 랩 씌워놓은 거 느낌. 이거 너무 재밌다. 우와. 커. 과연 오늘은 어떤 시멘트 슬라임이 탄생할지. 꽝창. 아니 뭔가 거대한 드래곤 심장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다행히 시멘트 슬라임은 아닌데 뭔가 더 해괴망측한 얘네들이 아주 그냥 커다란 덩어리의 그 어떤 무언가가 되었어. 아니 손도 난리 났군. 자, 오늘 이렇게 외국 문구점 슬라임 다섯 개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 문구점 슬라임이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근데 이게 지금 뭔가 향이 너무 좋은 향이 계속 여기서 풀풀 나가지고 내 방에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향이 가득이야. 자, 그럼 우리 터리들은 오늘 나온 슬라임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 알려줘.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까라라라라롱. 땡. 아, 다시. 땡. 아이. 땡. 오. 한 번 더. 땡. 아이. 땡. 아이. 땡. 여기를 못 넣네. 땡. 아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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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땡. 땡. 다시. 좀 더 뒤로 가봐. 땡. 오.